패거리 카르텔 타파 이전에 패밀리 카르텔 타파가 우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완전 따로 놀고 있습니다. 정작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법은 거부하겠다면서 공정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수차례 금융범죄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밝혀놓고도 정작 주가조작 정황이 차고 넘치는 배우자에 대한 수사는 반대하면서 패거리 카르텔을 타파한다는 것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택적 정의는 결코 정의롭지 않을 뿐더러 방치된 부정의보다 더 해롭습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처럼 누구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 공정을 입에 올리고 부패 카르텔 척결을 말하고자 한다면 자신과 배우자, 처가가 안고 있는 패밀리 카르텔 먼저 타파하는 게 순리입니다. 그래야 대통령의 진정성을 국민께서 믿게 될 것입니다. 이번 참에 김건희 특검법을 전격 수용하고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디올 명품백 수수에 대한 수사도 철저하게 하자고 하십시오. 적어도 이렇게 해야 국민께서 박수를 보내지 않겠습니까?